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가 됐는데 상당 부분이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 노숙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점을 지적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국민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법집행도 지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